소니가 오늘 새벽 플스5의 신작 타이틀을 대거 소개한 플스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소니가 이번 플스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한 게임은 무려 17종이나 되는데요. 사실 플스5가 공개된 이후에 스파이더맨이나 리터널, 라체드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 이외에는 확 끌리는 게임이 적었는데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다수의 게임을 선보이면서 타이틀 부재를 한 번에 해결한 모습이네요.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작품은 뭐니뭐니해도 갓오브워의 후속작 갓오브워 라그나로크였습니다. 쇼케이스 마지막에 등장한 갓오브워 라그나로크는 신규 영상이 공개되는데요. 늑대 썰매를 깨는 모습이나 묠리를 들고 있는 토르가 잠깐 등장해 야 이거 드디어 둘이 붙네?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전투 장면과 중요 스토리도 살짝 공개되는데요. 신화에서는 펜리르에게 오른팔이 뜯긴 정의와 용기의 신 티르가 양팔 멀쩡한 상태로 등장해 라그나로크를 향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 귀여움을 보여주던 아들 아트레우스가 훌쩍 커진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사춘기가 온 건지 여전히 아버지한테 진실을 알려주세요 하고 덤비네요. 자기 아버지가 갓 오브 워 3에서 신들에게 뭘 했는지 좀 보고 오면 이렇게 바락바락 안 덤빌 텐데 말이죠. 여기에 플스5의 런칭작 스파이더맨의 후속작인 마블 스파이더맨 2의 영상이 짤막하게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스파이더맨에 나선 마일즈 모랄레스와 이제는 베테랑 영웅이 된 피터 파커가 나란히 등장하고요. 영상 말미에 이들의 숙정인 베놈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 최종 보스가 베놈인 것을 암시했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는 2023년 출시한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이제는 소니의 간판 개발사로 발돋움한 인썸니아 게임즈의 신작 울버린이나 어벤져스의 후속작인 가드온즈 오브 갤럭시,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그란투리스모 7도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란투리스모는 영상이 공개되면 될수록 라이벌인 포르자와 계속 비교가 되는데 이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시프트업의 콘솔 게임인 프로젝트 이브도 이번 쇼케이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진 생명체와의 조우와 황폐화된 지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액션을 선보였는데요. 국내 게임, 그것도 콘솔 게임이 이렇게 해외 쇼케이스에서 당당히 등장한 건 이례적이라 느낌이 좀 남다르네요. 아무쪼록 좋은 완성도로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플스 쇼케이스에는 플스5 버전으로 다시 선보이는 리메이크 앤 리마스터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언차티드 4 잃어버린 유산과 앨런 웨이크가 리마스터로 출시되고요. 스타워즈 909 기사단이 리메이크 된다는 깜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야,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 909 기사단은 20대에 즐긴 게임 중에 손에 꼽히는 작품이었는데 리마스터도 아니고 리메이크로 개발된다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발 한글화 해주세요. 한글화 제발 한글화 주세요. 리메이크 작품은 또 있습니다. 무려 GTA5입니다. 야, GTA5는 플스3로 처음 출시돼가지고 플스4 런칭 타이틀에도 있더니 플스5에도 은근슬쩍 끼네요. 아무리 잘 만들고 잘 팔리는 게임이라지만 2013년에 나온 게임을 또 들고 나오는 소니와 락스타 게임즈의 패기에 정말 압도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아기자기한 샌드박스 게임 치아와 해외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고스트와이어 도쿄, 스퀘어 에닉스의 신작 포스포큰 등의 게임도 기대할 만한 작품입니다. 전반적으로 리메이크나 리마스터 작품도 상당히 껴있고 독점작이라 할 만한 게임도 이전보단 줄었지만 이번 플스 쇼케이스는 이전까지와 다르게 다수의 신작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네요. 과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이 작품들이 어떤 퀄리티로 나오게 될지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게임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